포항지진특별법이 어렵사리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이 관건입니다. 첫 주민의견 수렴회가 열렸는데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.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.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 2017년 발생한 지진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가리고 특히 정부가 피해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. 지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더욱 중요한데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. 우선 피해 규모를 심사하고 지원 규모를 결정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정작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인사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산자부 초안을 보면은 우리 지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바로 포항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없어요. 그러면 안 됩니다. 또 정부가 지난달 말 갑자기 시행령 안을 포항시에 보낸 데 이어 주민 의견 수렴회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시행령을 졸속으로 제정하려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. 여기에다 피해 입증 절차가 까다롭고 지원 규모도 주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.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근거를 뭘 제시합니까? 집이 부지가졌는 그걸 와가 눈을 보면 다 나오는데 무슨 근거 이거 대라 저거 대라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. 포항시는 오는 9월부터 피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만큼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시행령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시행령은 하위 법령이기 때문에 모법인 특별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. 특별법의 취지를 담아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.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포항지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. TBC 박용훈입니다.